우와, 장작패기. 활력. 어우, 장작패는 모습이 또 멋있네요. 예. 아, 힘이 있어요? 네, 아직 있습니다. 예. 네. 저 일은 해야 되는데 춥잖아요. 그래서 불도 떼고 갖고 몸도 좀 녹여야 되고. 그래가지고 지금 장작 패고 있는 거예요. 아이고, 많이 했네. 아이고, 잘 탄다. 아이고. 아이고, 춥다, 추워. 차 한잔하면서 몸 좀 녹이고. 저 혼자 이렇게 앉아서 따뜻한 난로 옆에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는 게 나름 운치 있어요. 그래서 아, 좋죠. 혼자 그냥 즐기는 거죠, 뭐. 아우, 이거 자연인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? 예. 해야지. 와, 일이 너무 많다, 많아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 미리 거름을 뿌려놓는 거예요, 겨울에. 덥다. 겨울이라고 농사가 쉬는 게 아니네요.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, 예. 해보니까. 할 일이 끊임없이 있어요, 그렇게. 예. 여기 이제 제가 키우는 닭들이 아~ 닭장. 오, 오~ 네. 진짜 다, 다양하다. 아이고, 매일 하는 일이 먹고 싸는 거밖에 없니, 니들?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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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아유. 저렇게 제가 들어가면 밥 주는 사람을 알고 저 도망도 그렇죠, 안 가고 그렇죠. 예. 덤비고 뭐 어깨에 올라와서 안고 닭이 지가 센 줄 알아요. 닭인데? 네. 일로 와, 일로 와. 애초에 목적은 이제 신선한 계란 먹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, 계란하고, 그리고 또 이제 식용으로 사실은 닭도 먹을 그런 마음으로 키우긴 했는데, 눈을 마주치면서 뭐 대화를 나누고 소통이 되진 않지만, 그런 녀석들을 매일 보던 애들을 먹으려고 드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. 근데 또 이 키우는 거 아는 분들은 또 이 닭을 먹고 싶어 하는 거 있죠. 그래서 그냥 그분들한테는 가서 직접 잡아서 드시라고 여기서 나갈 땐 살아있는 채로 가게끔. 아, 맨날 보니까. 많이 드셨어요.